ES팀 발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팀은 하드웨어 팀에서 설계한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제어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펌웨어부터 시작해서 커널의 포팅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발, 그 장치를 다 제어하기 위한 데몬과 이 데몬과 통신해서 보다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쉽고 안정적으로 장치를 관리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엑세스랩에서 만든 여러 제품들 중에서 오늘은 한몇 가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V랩터 SQ라는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V랩터 SQ라고 하는 서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V랩터 SQ PC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ARM Cortex A53 1GHz 24개 코어가 장착되어 있는 하나의 서버 노드이고요. 이 하나의 서버 노드를 총 32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 V랩터 SQ입니다. 이 V랩터 SQ 안에 있는 저 PC 노드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SQMP라고 불리는 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요 V랩터 SQMP라고 하는 제품은 서버 노드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 BMC, 이 부분을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BMC라고 부르고요. 요 BMC에서 웹이나 뭐 기타 PC의 백업이나 복원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연은 이 SQ에 장착되어 있는 PC 노드의 OS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부분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S의 백업 부분부터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웹에서 프로비저닝 메뉴를 선택해서 5번 노드에 백업하는 기능을 지금 요청을 전송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미널 화면을 보시면 이제 OS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메뉴를 진입하면은 이제 OS의 백업 기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백업이 모두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 노드는 다시 재부팅을 하게 되고요. 이 재부팅한 이후에 다시 아까 그 백업하는 그 메뉴에 진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기 메뉴의 맨 가장 아래에 방금 백업한 OS의 이름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다른 노드에 이 이미지를 복원하거나 아니면은 이 노드에 그때 백업했었던 OS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UX나 UI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노드를 선택해서 동시에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 시연에서는 4번부터 7번까지 노드에 대해서 복원하는 기능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분투 18.04, 우분투 20.04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시연에서는 우분투 20.04로 복원하는 부분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OS 이미지를 디스크에 준비를 하고 OS가 다시 부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작업이 모두 종료된 뒤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자동으로 이 노드가 되고요. 이 재시작이 진행된 이후에 부팅되는 OS는 방금 전에
복원에 성공한 OS가 부팅이 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방식처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서버 노드에다가 장착되어 있는 32개의 노드 모두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복원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시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그 SQ 서버에는 32개의 PEC 노드가 장착이 되는데 이 PEC 노드를 하나의 칩셋에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EC 노드 4개마다 하나씩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칩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조그마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4개의 PEC 노드 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개발하는 회사이고,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 픽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시연해드릴 기능은 그 PC들을 관리하는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그 부분을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MC에서 제공하는 웹에서 펌웨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 선택한 펌웨어 파일을 업로드한 뒤에 이 업로드된 것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시작하고 난 뒤에는 저 8개의 칸에 점점 저렇게 진행률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전원 제어나 아니면 프로비저닝이나 그런 백업 및 복원 같은 기능들은 저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사용자의 행동이 중단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SQ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이고요. 다음 시연은 IPMI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MI 프로토콜은 저희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도하는 OpenBMC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IPMI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고요. IPMI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서버를 원격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던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굉장히 폐쇄적인 구현을 가지고 있었었고, 이런 폐쇄적인 구현을 오픈소스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OpenBMC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vRaptor SQ는 이 OpenBMC라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서 SQ에게 IPMI 프로토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연은 그 IPMI 프로토콜을 통해서 노드의 전원 상태를 제어하는 부분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웹에서의 그 노드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IPMI 툴이라고 불리는 IPMI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저기에서 전원 제어를 할 때마다 노드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4개의 노드 모두의 전원이 켜진 모습입니다. 다시 노드의 전원을 종료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개의 PC 노드들 전원을 종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시연과 구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